마사와 죽돌이의 아브라니아고 만자이 브라자. 뭐 그게 네. 들어왔습니다. 오프닝 멘트를 생각 안 해놨어요. 예. 뭐라도 짓거려봐. 예. 야, 언제는 생각했다고 한국 그 같은 뉘앙스를 남기는 그 뻔뻔함이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참 착각하는데. 예. 팟캐스트계의 김은구. 예. 그냥 막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목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막 던지는 거잖아.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잖아. 모기가 있으니까 모기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 잡아. 요새 씨발 지카 바이러스 그런 거 하면은 내 저 정자가 어떻게 나빠진다며. 그게 다야? 그렇잖아. 위험하다며. 아,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요? 정자가? 지금 아이 가지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예. 잘 됐나요? 힘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너무 피곤해. 아, 그러니까 나 애 낳았으면 좋겠어. 차일피일이라는 말이 네. 이렇게 와닿을 수가 없어요. 자꾸 미루잖아. 근데 웃긴 거는 서로 미뤄. 아, 그래요? 왜? 네, 뭐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하고 옆구리를 찔러. 내가 아 피곤하잖아. 내일해 내일. 뭐 이러면은 어떻게 돼? 상식적으로 마누라가 삐져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찌르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나는 내심 차일 피일 아 그냥 뭐 내일 하든지 다음 주에 하든지 이 새털같이 많은 날들 이래서 약속은 했으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우리가 이제 합방을 하자. 그리고 약속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말은 꺼내놨으니 자 이렇게 좀 이렇게 있잖아. 땀 좀 흘려야 되지 않아? 그러면 멘트를 그런 식으로 쳐. 그럼 와이프도 땀을 흘리다. 아세요, 카쿠. 와이프도 그럴까? 네. 그런데 이게 별로 딱 뭐 이래 귀찮은 그런 거야. 그래서 딱 뉘앙스를 캐치하고서는 내일 할까? 그럴까? 그냥 넘어가. 네. 권태기인가? 그러게 가야 되는데 뭐 복습을 하자면 엣지스루가 되겠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아브나인 이용고 하다가 되게 경사로운 일이 있을 수 있겠다. 뭘? 그 형은 결혼식은 안 했잖아. 근데 결혼식을 하려고 하잖아. 해야지. 식은 한번 올려서 사진 한번 박아야지.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나는 아브라인 연구 방송하다가 드디어 마사원님이 결혼식을 한다 해서 1인이들 다 초대하는 거지. 아 미쳤니? 왜? 무슨 깽판을 치려고? 축의금. 야, 씨발 퍽이나 주겠다. 한 300원 들고 와가지고서는. 모르지. 아니야. 내가 니들 몰라. 에이, 깽판이나 치고. 씨. 원래 평소에는 그러던 사람들이 딱 그런 중요한 순간에 뭐 의리가 발동해요. 진짜 막 뭐 10만원, 5만원권 한 장 최소한 이렇게 넣어갖고 올 인간들이면 내가 열심히 떠들죠.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이러는데 그냥 와가지고 밥이나 축내고 고함이나 지르고 술병이나 던지고 그런 인간들이야. 아니면 몰라. 난... 아니면 저기 그 예식장 그 화한인가 뭐 꽃 이렇게 있잖아. 거기다 신나 뿌려갖고 불이나 지르고 그런 인간들이야. 예. 내가 형을 옆에서 형을 견뎌내는 이유가 뭔데? 약 10년 동안 견디면서 그래도 마서님은 내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어떤 한 순간이 오면 이 사람은 도와주겠다라는 느낌으로 견디고 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 언제가 딱 한 번 한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뭐 어쨌든 근데 이게 왜 나왔어? 아 그러게요. 지카바리러스에서 준비된 오프닝 멘트가 없죠.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니이미알 시간입니다. 시즌3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니이미 시간입니다. 시즌2에서도 했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이제는 진정성이 있네요. 진짜 모르겠어요. 자 아, 또 스토리 준비 안 해온 거 아니야? 아니야, 스토리가 아니라. 내가 저번에 미노루님이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했다는 걸 들었어. 아니. 스토리가 문제가 아니라. 아, 무슨 얘기를 할지 생각해놓고 있는데 까먹었었거든.
그래서 했는데 생각났어. 네. 광고가 들어온다고요? 아. 한일 관계 개선의 주춧돌이 되어온 참교육 팟캐스트 아브나이 니온고에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02-771-7707로 전화해 내선번호 1번을 눌러주세요. 딴지그룹에서 아브나이 니온고에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딴지.master@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이끌어온 아브나이 니온고에 광고를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이제 딴지그룹에 물어보세요.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들어올 것도 같답니까? 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오늘 미팅을 했어요. 네. 네. 해서 네. 넣기로 했습니다. 확정이 된 건가요? 그렇죠. 네. 무슨 제품입니까? 돈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 네. 그럼 무슨 제품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제품인지 아직 말하면 안 되지. 광고가 집행이 안 됐는데. 아니, 그냥 네. 무슨 확정이 됐다며. 네. 그럼 집행하겠지. 사람이라면. 있으면 네. 하겠지. 뭐 힌트를 드리자면은. 아, 그냥 얘기해. 아, 파나세아 샴푸 치약입니다. 파나세아? 파나세아. 파나세아? 예. 파나세아. 네. 뭐 하는 겁니까? 샴푸랑 치약. 샴푸랑 치약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가 머리에 묻히고 입에 넣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머리에 묻히는 거면 염색약인가요? 아, 아닙니다. 샴푸라고 있어요. 샴푸. 예. 예. 그리고? 샴푸가 아니라 샴푸. 샴푸. 예. 그리고 치약. 예. 이를 닦을 때 쓰죠? 그렇죠. 굳이 이를 닦을 때 쓰죠라고 말 안 해도 치약 하면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잇몸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치약. 뭐 치약은 잇몸에 닦지. 근데 그게 좋아? 아. 제가 그냥 제 새로미가 한숨을 쉬는 거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은데. 좋아서 감탄을 한 거야. 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네. 위험한 거야. 왜요, 왜요? 파나 파나세아. 예. 파나세아. 예. 라는 샴푸와 치약이 있어. 그 얘기를 딱 했는데 옆에서 새로미가 이랬어. 자, 아, 그 진짜 개 족같은 물건이야. 뭐야? 라고 뭐야? 했을 때 이러다 광고 없어질 수도 들어봐. 있어. 했을 때 또 되죠. 네. 그리고 또 와, 그거 진짜 써봤더니 와, 씨발 너무 좋아. 라고 할 때도 둘 다 아, 되잖아요. 이렇게 짚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어느 거냐고. 감탄이죠. 감탄. 네. 왜 좋아? 써봤어? 이거 파인프라 치약은 제가 뭐 광고 전에 파인프라 치약이거든요. 이름이 파인프라 치약. 네. 파인프라 치약.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전에 제가 한 프로에 광고 들어오기도 해가지고 써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돈 주고 사줬어요. 나도 돈 주고 사줬어. 네. 잠깐만, 우리 엄마가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챙길게. 엄마, 저기 우리 청취자들한테 인사할래? 우리 청취자들한테 인사할래? 스피커폰 해줘. 그냥 덮어놓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돼. 그냥 그렇게만 하면 돼? 어. 그러지 뭐. 빨리 해봐.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뭘 감사해 엄마가. 아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한 번만 해. 알았어, 엄마 들어가세요. 만약에 스프레이가 없으면 네. 엄마 쓰던 거 가져가도 돼. 알았어요. 엄마 내일 나가면서 하면 되니까. 알았어요. 예, 예. 뚜껑 덮어가지고. 목소리가 진짜 고우시다. 아, 그래? 예, 친어머니 맞습니까? 맞을걸요? 젊으신데요? 아, 근데 나는 예. 좀 그런 거 있어. 예. 이 나이 되니까 예. 출생의 비밀이 있었으면 뭐 건물 할 7채를 가진 분이 내 친아빠거나 혹은 친엄마거나 이런 출생의 비밀 뭔가 좀 사연이 있었으면 하고 바랄 때도 있어. 그런 사연이 있어도 안 데리고 가지 않을까요? 아, 그럴까요? 예. 내 아들을 막 찾다가 그 사람이 마사오라고 하면 아, 뭐 그냥 됐지 뭐,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네 귀 옆에 지금 모기가 지나갔거든. 예. 근데 내가 지카바이스 그래서 걸려라 씨발. 그래서 너한테 말 안 해줬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걸 써. 파인프라치아. 그걸 썼어. 네네. 그 뿌락지가 생각난다 왠지. 그게 저희 마켓에서 파는데 직원분들 대다수가 되게 좋아서 구매를 하거든요. 직원이 구매를 한다는 거는 이제 검증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게 딱 느껴지는 게 우리 광고 안 들어갔는데 벌써 이렇게 멘트 들어가. 괜찮아, 해줘봐. 이게 좋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확정했지만 입금이 안 됐잖아. 이거를 매조지라고 하는 거야. 매조지요? 마무리 완전히 그냥 그 데모 받는 거지. 못을 팍 받는 거라고. 이걸 쓸 때는 아 좋구나라고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쓰다가 다른 제품을 써보잖아요. 그러면은 확 느껴져요. 박지성 같은 느낌이지. 박지성 같은 느낌. 뭔 소리야? 그 없으면 더 확 티가 나는. 어, 할 땐 잘 모르는데. 나 축구를 잘 안 봐서 모르겠어. 네,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저는 적극 추천을 드려요. 샴푸가 더 좋아요, 치약이 더 좋아요. 근데 저는 샴푸는 아직 안 써봤어요. 네. 치약만? 난 둘 다 써봤는데 내가 그 약간 그런 거 있거든. 혼자서 나는 뭘 하나를 쓰면은 그냥 평생 쓰는 걸 좋아해. 뭘 하나를 쓰. 근데 왜 여자는 그렇게 자주 바꿔?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오해하겠다. 진짜 아무렇지도 그냥 툭 나온. 야. 그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다 다르잖아. 그건 아니죠, 진짜. 네, 진짜 뭐 할 말이 없다, 내가 진짜. 진짜 당황했어. 예, 알겠습니다. 그, 이게. 많이 찔리냐? 예, 아, 무슨 많이 찔려. 진짜, 전곡. 야 아니, 그런데. 도와주면 안 되지. 아니, 그런데. 네. 그런데. 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건, 뭐, 죽염치약이라든지, 송염치약이라든지, 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오만 치약들 2080 치약이라든지 많이 써봤어요. 뭐 박신혜가 광고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쓰고 나도 많이 써봤어. 뭐 암웨이에서 나오는 치약도 써봤고. 저도 다 써봤습니다. 많이 써봤는데 솔직히 그 입맛 맛 첫 맛 느낌 이제 맛으로 느껴지는 느낌 그거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거 빼고 기능적으로는 그냥 다 대동소이하지 않나? 아 아니야 달라. 그냥 원재료를 내가 그런 거 따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뭐 화해라는 형 앱 알아? 아니, 하여튼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내가 의외로 이렇게 친환경 유기농 매니아거든. 그래서 원재료를 다 따져보고 아이 뭐라고 설명해? 써보면 알아. 그 샴푸랑 그 치약을 써보면은 뭐가 다른지 알아. 그러니까 나도 정확히는 사기 같아. 왜냐면 써보면 알아라는 거는 어쨌든 한 번은 구매해야 되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뭐 별로 와닿지가 근데 않아. 근데 형이 자주 쓰는 수법이긴 하잖아. 형이 맨날 막 할 때 나 써보면 안다고 하잖아. 그치. 여자한테 형 맨날 멘트 날릴 때도 나랑 해보면 안다.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 헤어나지 형도 사기꾼이네. 못하지. 형도 사기꾼이네 그럼. 아 그게 진짜 자신 있어서 하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훌륭한 제품이네. 설마 뭐 말하려고 했지 않았나? 아 이게 특허가 일단 두 건이 있어요. 두 건이 등록돼 있고 치약이 보면은 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드신 분들이 치약이 약이라는데 약 쪽에 좀 치중을 둬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면 잇몸 같은데 병이 있으셔서 피 잘 나고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한 한두 달을 써보시면은 피가 안 나고 이런 후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딱히 잇몸이 피가 많이 나고 이러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게 치석이라 그러지 뭐 그런 게 좀 길 뿐이지. 그러니까 이걸 뽀깍뽀깍 내가 열심히 치솔질을 하면 되는 거지. 치약 가지고 뭔가 엄청난 효능 그렇게 막 니들이 막 짠 듯이 막 오 너무 괜찮아. 어머 어떡하니 미쳤어 막 이런 그 반응은 난 이해가 안 가서. 아 이게 그냥 난 이게 그냥 광고 받기 전에 오늘 미팅은 처음 한 거니까 그 전에 그냥 검색을 해봤어. 막 검색을 해보고 막 비교를 해보는데 아. 이게 대표님인가? 일본이랑 또 관계가 있어. 일본의 무슨 지질학인가? 그쪽에 해서 이게 광물질을 가지고 해서 만든 거거든. 돌을 갈아서 만든 거야?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걸 막 일본 애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 막 원적외선 막 그 관심도 많고. 아니 그거를 응용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내가 각 분야에 우리가 광고가 안 들어왔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하자면은 내가 샴푸나 치약 최고로 뽑는 거는 파나세아 샴푸랑 파인프라 치약이고 청소 엄청 매니아라서 난 청소액을 다 따로 쓰거든. 무슨 곰팡이 사는 거 무슨 변기 알아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 지금 거의 성덕태자급이야. 아, 알았어. 그 세제는 오투팡이고 세안제로 치면 제일 좋은 거는 곡물 세안제고 이런데 엄청 알아보는데 현재까지 내가 내 인생에서 써본 것 중에 제일 괜찮았던 거는 뭐 아베다나 뭐 샴푸 이런 거 다 써봤는데 제일 좋았던 거는 파인프라랑 파나세아. 그 내가 궁금한 그거야. 그 파나세아라는 회사에서 광고가 들어오기로 확정이 됐어. 오케이. 거기까지는 뭐 그냥 그렇다 쳐. 근데 광고 안 들어와도 좋은 제품이야. 아, 그런데 너는 그래서 뒷돈을 얼마를 받았죠? 무슨 뒷돈을 받아? 안 받았어? 예, 안 받았어. 그 사장님이 그렇게 사업 수완이 없어? 아, 그럼 우리 깨끗하게 해. 그래? 전혀 그런 거 없어. 나는 안 깨끗한데.
나한테는 어떻게 뒷돈 없나? 없어요. 아. 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음 방송 이번 방송부터 아, 반성의 시간 해야 되나? 그냥 파나세아 치약을 나한테 제품을 줘야 내가 쓰든지 말든지 하지. 아, 그래서 내가 써봐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를 내가 간증을 하지. 그,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잖아. 그래서 요번에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이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게 매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료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몇 달이 저도 몇 달 동안 못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장사를 그렇게 그러니까 너도 그게 신기해. 그래서 그렇게 장사를 진짜 안 한다는 게 그래서 요번에 몇 달 동안 쉬었다가 아마 한 일주일 이주일 후에 신제품이 나올 거예요. 그게 무슨 달에서 나는 운석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물질이 없고 막 뭘 개량한다고 해서 지금은 안 팔아요. 샴푸가 다 매진이에요. 따구 배짱도 아니고 혹시 님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계속 이걸로 시간 끄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궁금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비싸? 야, 약간 가격은 있어. 가격이 중요하지. 우리같이 가난한 가난뱅이들은. 형 근데 이거는 뭐 이 정도까지 하고 님이 들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까 가격이 얼마인데? 가격이 19,800원인가? 19,800원인가? 잘 모르겠는데 치약의 경우에는 15,900원이고 하나에? 네. 그리고 보통 한 2, 3천 원 하지 않나? 아, 일반적으로 써보면 알아. 그러면은 2,500원 15,000원이라고? 그럼 2,500원 곱하기 몇 개야? 어, 2, 3, 6, 5, 20 0이네? 아, 아. 어떻게 0이지? 가격이 샴푸가 29,800원인가? 네, 39,000원. 아, 아니, 치약 말이야, 치약. 2,500원이 두 개면 5,000원. 네 개면 만 원. 여섯 개. 다섯, 여섯. 그렇지. 2,500원짜리 치약 여섯 개 가격이네. 하나가. 네. 곱하기 6이네? 그렇죠. 근데 여섯 배나 비싸? 대신 조금 좋은 게 이거는 보통 치약은 그 치약을 다 차지할 만큼 짜서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콩알만큼 짜서 쓰면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다른 치약들보다는 조금 더 오래 쓰긴 할 거고요. 저는 그리고 넌 뒷돈을 얼마 받아 쓴거같어요? 아, 진짜로 저는 이거 짱팬이에요. 예. 마서우님보다 더 좋아요.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닥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제품을 욕하고 앉아있는데. 예. 예. 다른 치약 6개 살 바에는 전 이거 하나를 사겠어요. 아, 그리고 이거 이발사가 뭔지 알아봐. 내가 이발하러 갔는데 이발사가 와, 이가 깨끗하시네. 아니야, 치아가 건강하시네요. 샴푸 샴푸 건치. 아, 근데 이런 그거 되게 많은데 이발하는 아저씨가 오, 샴푸 못 쓰냐고 물어봐. 되게 신기해. 그건 되게 신기하다. 왜 냄새가 쿰쿰해? 아, 아니 그러니까 쑥 냄새가 나나? 두피를 보고 상태를 보고 진짜 물어봐. 아, 형 어머니 샴푸 뭐 쓰세요? 무슨 염색을 부어놓은 것 아닌가? 황산 테러를 당했나? 머리 껍질이 울긋불긋해. 이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진짜. 형 머리 깎고 나서 이발사 아저씨한테 물어봐. 아, 이발사 아저씨가 먼저 말할 거야. 물론 이발소를 안 가고 미용실을 다닙니다. 아, 어쨌든 알겠습니다. 마사오님한테 빨리 제품을 드려야겠어요. 네. 돈으로 주세요. 뭐야? 그걸 제품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많이 주세요. 네. 비싸니까. 자, 오늘은 님이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님이 첫 화가 나갔죠. 네. 일본에 사는 네. 외로운 청년. 네. 인간 쓰레기. 인간 쓰레기입니까? 닌겐 고미. 미노루. 미노루. 닌겐 고미. 인류의 공기를 낭비하다가 공기. 쿠키. 대자연, 지구를 네. 감싸는 대기권. 네. 그 공기를 축내줘요. 아, 예. 쌀을 축내는 것도, 식량을 축내는 것도 모자라서 공기를 축내는. 네. 인간 버러지. 네. 미노루 군이. 닌겐 무시. 이거로 미노루. 네. 네. 친구 찰스랑. 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러 갑니다. 네. 근데 보통 뭐 이삿짐 센터라든지. 네. 하다못해 뭐 공사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장, 제조업. 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 버러지기 때문에, 인간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자기 직원인데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예. 아니, 다른 사람입니다. 아, 예. 가상의 캐릭터잖아요. 아, 가상의 캐릭터입니까? 예. 그런 인간 버러지가 예. 꼭 땀을 안 흘리려고 하죠. 아세오 가카나이.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불한당. 아. 땀을 흘리지 않는. 아. 그래서
이 꿀알바 예. 땀은 흘리지 않고 편한 일만 쫓아다니는 그런 꿀알바만 구하려고 합니다. 예. 뭐 평소 때 같으면 제가 여기서 민호로님 실드를 쳤겠는데 민호로님이 예전에 방송을 하면서 네. 저를 워낙 공격했기 때문에 당분간 그냥 아주 수긍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지금 내가 얘기한 논리는 네. 노력이 필요하다면 나 그 논리잖아요. 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네. 똑같은 시간 효율적으로 돈 더 벌려면 네. 땀 안 흘리고 편한 일 찾는 게 자연스럽지. 그렇죠. 다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왜 3D 업종 맞니? 3D. 어, 예, 맞습니다. 야, 거기서 당황 거기서 자신감 잃을 줄이야. 예. 3D. 예. 응? 예. 3D. 네. 또 말하려고 하시네. 예. 더티. 더티. 예. 또 뭐가 있어? 데인저. 오케이. 데인저. 예. 그렇지. 예. 또 마지막 D. 도라이. 무식하게. 자, 세러미. 디피컬트. 디피컬트. 아, 예. 그렇죠. 잘 알고 있네. 네. 나름 웃기려고 그랬는데, 안 웃겼구나. 네. 그 코비지 마, 그리고. 네. 자, 디피컬트. 네. 그리고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지? 더티. 더티. 레인저. 아, 덴저러스. 네. 그렇지. 네. 더럽고, 네. 위험하고, 네. 어려운. 네. 그런 일들. 네. 누구나 하기 싫지만 그건 당연한 거지. 그렇죠. 욕할 게 아니잖아. 네.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욕하고 있어. 네. 응? 뭐 인간 버릇이라고 막. 왜 욕해? 왜? 우리 민호를 왜 욕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 중요한 건 예. 그런 꿀알바를 예.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예. 근데 야, 근데 여기 민호루님 있었으면 진짜 웃겼겠다. 아. 예. 근데 흑인 그 삐끼들이 예. 어우 꿀알바 찾니? 예. 컴온 컴온 해가지고 마이도 사가스노 거꾸니 끼대요. 너 진짜 잘한다. 아, 예. 진짜 흑인 형들이 일본어 저렇게 예. 신주쿠에서 저러고 예. 놀아. 뭐 알바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요. 네. 그래서 어 이 이런 화려한 가부키초 막 이런데 네. 유흥가 아, 이런 락의 상징이죠 가부키초. 뭔가 꿀알바가 있을 초기화. 네. 그래서 갔어. 갔는데 웬 주택가 그저 유흥가 뒤편에 네. 허스름한 맨션이 있는데 네. 망숑이 있는데 네. 거기 왜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열었더니 시간의 문이 두 개가 있었죠. 그렇죠. 저번에 거기까지 나왔죠. 시간과 차원의 문이 두 개가 있었죠. 네. 그래서 설마 제가 설마 그거를 AV 그 관련으로 연결하는 그런 뻔한 스토리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했죠. 그리고 그렇죠. 마서님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죠.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네. 그건 시간과 차원의 문이 아니었어요. 예, 아니었습니까? 네. 아, 알고 봤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건 여배우들의 탈의실이었어요. 아, 탈의실이었어요? 네.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AV 촬영 현장이 맞아요. 예? 뭐야,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네. 근데 그때는 네가 그렇게 나오니까 치고 예. 나오니까 내가 너무 당황해서 예. 시간과 차원의 문이라고 둘러댄 거예요. 예.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뭐 어때 씨발. 예. 아 그래서 그냥 가기로 한 거. 노말하면 어때? 예. 평범하면 어때? 네. 사람이 어떻게 맨날 예. 맨날 희번덕한 아이디어만 낼 수 있어. 예, 여기서 복습하면 이런 걸 와가마마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아마엠보가 아니라 와가마마죠. 예. 촬영 현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탈의실이었어요. 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왜 끌고 왔지? 뭐 씨발 뭐 알바 시킬래나? 네.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래서 오늘은 네. 그 현장에서 네. 알바를 하고 온 민호로상을 직접 모셨습니다. 아, 예. 아, 그러고 보니까 방송할 때 계속 옆에 누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예. 긴급하게 예. 우리는 직접 주인공의 입으로 예. 그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곤나칸지 시간에 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네, 그때는 없었어요. 아,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화분이 있었죠. 아, 화분이 있었어요. 화분이 있었어요. 예. 지금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또 민호루님을 뵈니까 네. 예. 반갑네요. 자, 인간 버러지. 네. 아, 너무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멘 인겐 오카모토 마루마루 이치 민호루입니다. 뭐라고? 스스로 남해닝겐이라고 하시네요. 아니 그 다음에 뭐라고? 오카모토 마루마루 있지. 마루마루 있지? 001? 아주 뭐야? 특수한 메이커들이 막 쏟아지네요. 그게 뭐야? 오카모토 미노루. 콘돔 메이커잖아. 형이 그걸 모르면 안 되지. 내가 하는데. 아 콘돔을 안 쓰시는. 나 콘돔을 안 써. 에? 콘돔을 왜 써? 안 써요? 쓸 일이 없어. 네. 아 형은 아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섹스 자체를 안 해. 아. 너는 자위할 때 콘돔 끼고 하냐? 아니요. 근데?
콘돔. 근데 끼고 하시는 분들도 그건 뭐 취향이니까. 근데 형이 오카모토를 모른다니까. 되게 극진 가라데를 하는 사람이 최배달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아, 그래? 네. 물론 난 콘돔이랑은 안 친해. 인간 콘돔이네 그럼? 닌겐 콘돔우. 닌겐 고무. 참고로 콘돔은 고무라고 하죠. 네. 네. 자기소개. 그러니까 인간 고무 말고 뭐 또 없어요? 자기소개가? 뭐 필요한가요? 아, 네. 필요 없지. 자, 그래서, 네. 우리 민노루상. 아, 왜 백수로 길게 지내는 겁니까? 왜 직업을 찾을 노력을 하지 않죠? 일하면은 진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것은 네. 지는 것이다. 네. 인생에서. 하타라쿠토 마케루. 아, 네. 일하면 진다. 야, 뭔가 멋진 표현이다. 노잡. 노잡. 그런 신념. 네. 그 사람은 신념을 가지면 아름다워. 저는 이게 실제 일이 아닌데 뭔가 되게 동화된. 아,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캐릭터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야. 예. 첫날 그 첫 회에서 네. 어머니가 네. 아이고 좀 일어나. 그랬는데 막 잔소리 듣고서는 뛰쳐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 찰스랑 이제 가부키초 유흥가에서 네. 꿀알바를 찾아. 헤매러 갔어요. 그러다가 흑인 삐끼들을 만나서 마주쳐서 권유를 받게 되죠. 그리고 AV 촬영장의 알바 자리를 구합니다. 야, 이거 옆에서 보니까 최명 거는 것 같다. 야, 되게 긴장해. 눈 보면서 예, 왜 어쨌든 지금 머릿속으로 막 예, 그려지고 있어요. 예, 예. 뭐 어쨌든 예. 야, 자 거기서 그날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평소에 뭐 있었는지 뭐 나왔던 것 같은데 뭐가 목이 비켰어 자마시 뭔가 영혼이 나왔던 것 같은데 밥을 좀 먹이세요 굶겨야 이르래 실제로 그래요 굶으면 네. 네. 사람이 예민해져 그래야 이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 더 뭔가 잘 나와요 그게 진짜 그게 있어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근데 마성형이가 하면 이거는 그냥 악덕 사장이지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밥을 안 줘요. 그렇습니다. 야, 나중에 고소할 때 저한테 꼭 말씀하세요. 법무사 안 사면 많으니까. 녹음돼 있으니까. 증거도 있고. 네. 자, 어쨌든 그 아니지 우리 회사의 직원 민호루랑 네. 지금 일본의 가부키초에 알바하러 간 민호루는 다른 인물입니다. 아, 다른 인물. 동명 이인이. 네. 그럼 지금 제 오른편에 앉아 있는. 미노루님은 그 미노루님이 아니군요. 알바한 미노루. 알바한 미노루군요. 네, 일본에 사는. 아. 그래서 직접 제가 일본에서 예. 모셔왔어요. 하지메 마시테. 하지메 마시테. 요로시쿠 오네가시마스. 요로시쿠 오네가시마스. 네. 일본인이에요. 아 일본인이요. 아 소데스. 소데스. 일본인이었어. 아. 아. 자 그래서 아, 네. 제일교포에서 네. 한국말 조금 합니다. 네. 아, 네. 한국말 잘해요. 야, 네. 진짜 방송이 무슨 야. 한국말 네. 잘해요. 자 그날 민호루상. 네. 네. 실제로 민호루상이 겪었던 네. 그날의 이야기를 네. 경험담을 들려주시죠. 그 시간과 차원의 문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 다른 문이 이제. 저가 대기해야 될 이제 대기실이었던 거예요. 대기실. 네. 네. 하나는 사실 탈의실이었고. 네. 그 문을 열었더니 네. 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네. 아무것도 입지 않고 네. 이건 뭐라 해야 되지? 막 예전 삼국지에 나오는 그 동탁의 그 네. 별장? 남교파티라고 네, 있었습니까? 네. 40, 50대 아저씨들이 수십 년이 아, 남교가 아니라 네. 아, 남자 배우들만 네. 그냥 남자 배우들만 네. 벗고 있었다는 막 뜻이군요. 밤꽃 냄새 나고 막 예. 벚꽃 냄새 나고 밤꽃 아, 밤꽃 냄새 막 담배 냄새 나고 막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며칠 전에 우리 와이프가 네. 우리 1층이 주차장이에요. 집 우리, 1층이요? 네. 그래요? 우리 빌라 1층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에서 살아요? 아니 1층이 주차장이라고 내가 거기 사는데 나는 4층에 살지 근데 웃긴 건 출입문은 네. 그 뒤로 돌아가면 뒤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사져 있어가지고 네. 출입문이 1층이면 1층은 지하가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게 앞뒤가 다른 거지 그래서 실제로 1층 주차장까지 치면 네. 나는 4층에 사는데 네. 우리 집은 3층이에요 네. 300 메토야. 네. 그렇게 돼버리지. 그런데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네. 와이프가 갑자기 나한테 귀한말로 조용히 얘기해. 네. 자기야 남자 정액 냄새가 나. 자멘노 니오이가 데루.
그래서 요새 세상이 흉흉하잖아. 네. 또라이들 많고 네. 막 주택가에 성범죄 막 일어나고. 네. 내가 그 밤늦게 술 처먹고 돌아다니지 마. 어디 뭐 그런 일 있으면 네. 날 불러. 네. 내 태우러 갈게. 네. 꼭 나랑 이렇게 같이 다니고 집에 일찍 일찍 들어와. 네. 되게 찝찝하더라고. 어, 그렇죠. 왜냐면 웬 변태가 네. 그 다 주택가니까 뭐 CCTV도 없고 하니까 그 계단에다가 이상한 짓 해놓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요즘 세상에는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니까.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그 생각이 나서 네. 일찍 다녀라. 그랬더니 와이프 하는 말이 아 그거 밤꽃 냄새였어. 이러는 거야. 예.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출근할 때 보니까 우리 맞은편 빌라에 그 정원에 밤나무가 있더라. 아 실제로 밤꽃 냄새였군요. 이거는 뭐 이상한 게 아니라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밤꽃 냄새가 그 냄새랑 되게 비슷하죠. 모르겠어. 나는 그걸 남자 그 정액을 킁킁대고 맡아보지 않아서 너처럼 자세히 모르겠어. 아니 그건 에이 그건 나 다 알지. 너는 중학생 때도 알지.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집착했어? 아니요 중학생 때. 아 빨아도 그 시절. 아 그 시절. 아 제가 여기까지 너무 그런데. 사카시는 일본어로요? 아 사카시 페라. 아 페라. 네 페라. 페라치오. 아 제가 부산에서 뭐 이렇게 후배들도 듣고 있을까봐 좀 그런데 부산에 있는 남산중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 제 중학교 시절로 기억합니다. 학교 주위에 방꽃나무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압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예. 정액이랑 어떻게 매칭이 되냐고. 어. 저희 학교 주위에 남자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 남자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남자 나는 남자 중학교 안 나니? 네. 니네 남자 중학교에서는 애들이 막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빵빵 뿌리고 다니고 단체로 막 우와 막 쏟아내고 막 씨발 하수구 막히고 막. 아 하수구 안 막히지. 그걸 하수구 막히면 이상하지. 아, 하수구 막혀요. 예. 예? 예. 예? 막혀요. 막힙니까 그거? 너무 많이 하면. 한꺼번에 쏟아낸 막힌데 네, 그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약간 뭉쳐지거든요. 그 일본 같은 경우 이제 하수구가 되게 좁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호텔이나 이런 데 잘못하면은 막힌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난 이걸 왜 알고 있지? 어, 단백질은 일본어로 단파쿠시즈입니다. 그렇게 물타기 하지 마. 예, 어쨌든 그렇고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네요. 물타기 하지 마. 예. 자, 그건 나중에 추궁하기로 하고 예. 그래서 그 네. 방에 대기실을 들어갔더니 아저씨들이 전부 옷을 네. 입고 대기를 하고 있었군요. 옷을 벗었다고 했죠. 아, 전부 다 옷을 벗고 네. 그래서 대기를 네. 하고 있었군요. 후쿠 어느 그 옷을 벗다. 거기는 남자들이 버글버글. 네, 4, 50대 아저씨. 4, 50대. 네. 막 이상한 안경 쓰고. 그런 아저씨들이 한 방 안에. 왜 팬티를 그렇게 하얀색을 고집하는가 잘. 아. 너는 못 봐서 모르지. 이게 웃긴 포인트입니까? 네. 그 백양 팬티라고 압니까? 아니요. 백양 팬티? 그러니까 우리 요새 그 삼각 팬티들은 다 알록달록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입었던 팬티들 있죠. 하얀색. 예, 예. 목련 하얀색 팬티 많이 입었죠. 예. 군대에서 목련 팬티. 예. 그런 거. 그 목련 팬티 모르겠는데 러닝도 입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하얀색. 예. 그 백양. 예. BYC. 이전. 예. 그런 흰 팬티만 입고 나와요, 아저씨들이. 왠지 모르겠으나. 예. 그게 이제 특징이라면 특징이죠. 예. 그 모른 척 하는. 아니, 진짜 몰라. 그래?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안 봤다는 건 아닌데. 네. 옛날 얘기 아니야? 요즘에 최근에도 그렇게 해서 나와요. 아, 그래요? 최근에도 그런 팬티만 이제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그, 저, 제작비 차원인지 아니면 어떤 그, 특정 회사와 계약 관계가 되어 있는 건지 후원을 받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건 있죠. 무슨 뭐 이 책을 보면은 주로 그쪽 업계에 일하는 분들이 하얀색 옷을 즐겨 입는다는데. 어 그래요? 그 이유는 좀 더 순수하게 보이기 위해서라는 그런 내용은 봤습니다. 40, 50대 아저씨들 때로 나오는데 순수하게 보이고 싶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뭔가 좀 악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 민호루 상과 친구인 찰스 상이. 네. 그 대기실로 끌려 들어간 거예요. 40, 50대 아저씨들이 버글버글한 방으로. 네. 그죠?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아, 올 게 왔구나. 아,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네. 아, 아저씨들, 40, 50대 아저씨들. 아니, 사쿠라 만화라. 아, 그게 중요해. 어. 그 아저씨들이랑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같이 동반 출연을 할 뿐이지. 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뭐 안 돼. 취향을 존중해 주시죠. 우와. 성소수자를 지금 혐오 발언. 우와. 성소수자 혐오 발언. 야, 그럼 사고 싶다 하시 2, 30명이랑 한게 정상입니까? 성소수자 혐오 발언. 우와. 야. 성다수자 혐오 발언. 우와. 3, 40명이니까 일단, 다수.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끌려갔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찰스 씨가 친구인 찰스 씨가 잠깐만요. 저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되지. 상도위가 있는데 출연료를 벌써 말씀하셔야죠. 뭐 출연료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딜을 쳤다는 거예요. 출연료가 이꾸라데스까? 미친놈이 이제 돈을 주고서라도 찍을 돈을 거기 갖다 바치고 네. 내서라도 출연을 해야 될 판에 그 상황에서 갑자기 필요 없어 돌아가 이래 버리면은 철렁했겠네요. 예. 예. 미친놈이가 이제 예. 근데 이제 옆에서 미도놈이 실제 그런 알바를 해본 것 같아요. 예. 아, 본인이라니까요 지금. 예. 그래서 그 흑형이 예. 출연료는 너 잘해줘. 출연료는 만행이다. 예. 출연료와 이지망행 다요. 다요. 참 잘해. 출연료와 이지망행다. 출연료가 만행이라는 거예요. 님도 보고 뽕뒀다고. 이지망행 기라이나라 도깨고노 야로. 네. 그래서 땡큐입니다. 와 이건 진짜 전생에 내가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런 심정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서 대박 사건이 일어나요. 사쿠라 만화가 대기실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음료수를 챙겨 들고 비닐봉다리에. 그래서 오늘 잘 부탁드려요. 뭐 이거 드시고 하세요. 그러면서 음료수를 하나하나 그 40명 아저씨들한테 손에 쥐어주면서 음료수를 따라주면서 야사시 또 야라시 다 되죠. 야하기도 하고 야사시하기도 하고 야라시 또도 되고 야사시 또도 그렇죠. 되고 그때 어땠습니까? 사쿠라 만화가 직접 음료수를 따라주면서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할 때 심정. 저는 예쁜 여자는 성격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편견을 이제 거봐. 인간 고미 인간 네. 버러지로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막 이런 거 그 있잖아. 정도까지는 뭐 발렌타인데이 이럴 때 동네 쓰레기장에 신나뿌리고 불 지르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예쁜 있습니까? 여자는 성격이 삐뚤어졌을 것이다. 라는 이상한 여혐. 네. 뭐 맨날 다 여혐이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왜곡된 인간. 이었는데. 네. 와, 얼굴도 예쁜데 마음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애교도 있고 작품도 많이 찍으시고. 평소에 많이 봤습니까? 예? 평소에 많이 봤습니까? 아니 뭐 발매일을 달력에다가 적어놓고 있죠. 발매일을 달력에 적어놓고 기다렸던 그런 관계인데. 제가 그 작품에나 작품을 보시면은 메이킹 영상이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한 번은 이제 도시락을 드시고 계시길래 그 도시락이 어디 도시락인가 그것도 한번 찾아본 적이. 네. 스토커 아닙니까? 정말 팬이네요 민호님은. 네. 그런데 직접 참고 우에노 시장에 있는 가게였습니다. 아, 오 우에노 살았었는데. 네. 근데 그런 평소에 그렇게 숭앙하던 배우가 그 허접한 그냥 엑스트라도 아닌 그런 급의 단역 배우들한테도 음료수를 따라주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지. 되게 친절한 분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흑형이 자 갑시다. 하지메루요 고노야로. 죄송합니다. 고노야로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넣어봤습니다. 시작하자 이 새끼들아. 아, 그렇게는 안 해도. 하지메루요 미나상. 그렇죠. 그래서 이 데스까 하면서 이제 우르르 끌고 간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우리 시즌 1인가 2에서 했었죠. 집 배우 중에 하나였다. 집 배우. 직접 사쿠라 마나랑 연기를 부딪혀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쭉 둘러싸고 둘러싸고 주물딱 주물딱 하는 거죠. 그런 유의 AV를 찍으려고 했던 거군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미노루 끌려갔던 거예요. 그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듣기로는 평소에 그렇게 숭상하던 그렇게 애잔하게 원했던 그런 배우가 자기한테 음료수도 직접 따라주고 자기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막 조명이 환하게 때려갖고 하니까 피부에 하얀색 그 거의 그냥 빛이 반사되는 너무 그 어떤 성화와 같은 그런 이미지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패했대요.
아 미노루님이요? 네. 어. 안 됐대요. 아, 실제로 해서 안 되는 겁니까? 아무리 주물러도. 예. 그러니까 집 배우가 뭡니까? 예. 집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을 담바쿠시죠. 예. 어? 담바쿠시죠. 다스. 예. 집을 꺼내야 되잖아요. 예. 담뱃지를 내다. 담바쿠시죠. 다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아닙니까? 네? 아, 민주주의, 예.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룩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지 않았다 이거죠. 아, 예.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네. 민주주의의 예. 꽃은 예. 선거죠. 예, 그렇죠. 근데 서지 않으면 예.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아닌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참 다른 사람 같으면 했을 텐데 이런 네. 마사오식 개그에 너무 익숙해져서 네.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서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역시 그 사장의 그 직원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야 씨발 그렇게 얘기하니까 회사 앞날이 되게 암울해지잖아. 예. 그래서 아, 실패를 했다. 네. 그때 그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 역시 난 인간 쓰레기였어. 회사 예. 네.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아,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오마레테 스미마센. 오마레테 모시아키 고자이마센. 근데 그게 우리 민노루상이 그때 너무 충격이고 자괴감이 커서 그런지 예. 되게 나는 인간 쓰레기였어요. 그때 진짜 죽고 싶었어요. 이게 아니라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역시 쓰레기야. 되게 쿨하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로 알바를 해본 것 같아요. 했다니까 지금 경험담 얘기하는 거죠. 아, 진짜 한 거야 근데? 예. 그래서 그날 실패를 하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나서 쫓겨났다면서요. 네. 안 돼서. 네. 결국. 아니 근데 정말 궁금한 그때 저 찰스라는 친구분이 네. 야 한 번 출연하는데 만행 받고 나 얼굴 팔리기 싫다. 예? 그래서 난 안 한다. 난 안 할래. 나 갈래. 그랬다면서요. 근데 본인은 얼굴 팔려도 상관없었습니까? 아니 누가 그런 리뷰를 보는데 그 아저씨도 얼굴 보고 있어요. 아, 마선님 보세요? 아니 기억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 얼굴 남자 얼굴 왜 봐? 아, 그렇지. 그래도 한국 사람이 딱 보다가 알기라도 하면 아니 보일 리가 없지 안 보여. 예. 얼굴을 아무리 비춰도 예. 그쪽으로 눈이 안 가. 아. 뭐 화분이나 소파 같아. 그거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몰라, 되게 몰라.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봤는데 아는 사람이 나온다. 이러면은 그거는 되게 영웅이지. 아 영웅입니까? 그렇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열사, 히로 예. 이런데 책봉이 돼야죠. 근데 어쨌든 그 실패되고 역시 그 난 쓰레기 이런 자괴감이 들면서 나오고 나서 쫓겨났죠. 정확히 얘기하면 쫓겨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금 울려고 하는 건가요? 아, 그때 생각을 하면서 나 구분을 못하겠어. 그때 생각을 하면서 울컥해가지고 지금 눈가가 촉촉. 나 저번에 민호루님 방송 듣고 구분을 못하겠어. 이 사람. 그래서 제가 집에 가는 길에 뭐 연탄을 사갈까 하다가 이제 너무 억울하고 꿈에 그려왔던 그 직업이 이거의 직업이었는데 여기에서 내가 실패했다는 게 너무 분해서 밤잠도 못 자고. 아 근데 그런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죠. 사람들도 다 보고 있고. 근데요. 예. 여기서 우리 민호루상의 경험담. 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네. 운이 좋아서 성공합니다. 아, 형도 해봤어? 그건 성공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 성공하는 사람은 100% 운이 좋아요. 예. 그러나 그 운은 아무한테나 오지 않아요. 예. 준비된 자. 한테만 옵니다. 미노루상이 맨날 머릿속으로 사쿠라마나 발매일 달력 표시나 하고 DVD가 달아 빠질 때까지 보고 이랬으나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훅 오니까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오늘 방송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하나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민호루 직원 데리고 와가지고 대충 어떻게 뭐 무마 되겠지 이런 자세로 오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예. 지금 민노루상이 얘기했잖아요. 네. 이를 갈면서 분해서 내가 꼭 이 행운을 다시 잡고 말리라. 예. 다음 시간부터는 예. 민노루상이 예. 그 업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성공하는지 네. 예. 그런 어떤 성공 신화 예. 심화과장의 딜리을 야왕이 더 적합하지 않습니까? 네? 야왕. 야왕은 뭐야? 그 만화 있잖아요. 야왕. 몰라? 그쪽 어깨. 아 이건 또 뭐 다른 거네요. 이건 그건
호스트 바 이야기니까. 뭐 어쨌든. 예. 그런 미노루가 거의 MB스러운. 네. 셀러리맨의 성공 신화. 예. 야망의 계절. 예.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자멘의 계절. 아. 자멘의 기세츠. 예. 타이틀 나왔네. 자멘의 정액의 계절. 예. 흑인이 말하겠네요. 미노루 쌍노 자멘아 사이코다요. 예. 펼쳐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멘의 계절. 다음 방송에서 어떻게든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나 오늘 소중한 경험담. 네. 진짜 예. 정말 100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예. 한 훌륭한 경험담을 소유하신 예. 미노루 쌍 출연을 감사드립니다. 예. 네. 오늘 방송은 자넥 아니라 자멘이야 될 것 같네요. 예. 이런 개그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맨날 싫어하는 척 하면서, 예. 아니, 싫어하는, 요망한 건. 아, 이거 방송에서도 막 이렇게, 네.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의견이 죽돌 막 알면서 순진한 척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데, 자연적으로, 저도 지금 나이가 몇인데, 마사오님이랑 지낸 지가 10년인데, 아부나이 니온고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순진했을지 몰라도 이런 사람이랑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잤어요? 아니 다른 방에서 잤어. 예. 아, 방은 다른 방에서 잤어. 같이 깜짝 놀래. 아니 뭐 같이 뭐 자 왜 계속 자고 뭐 콘티도 같이 짜고 3, 4년 동안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들은 게 있는데 적응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아요. 자멘의 계절. 네, 자멘 노 키세츠. 네, 제 3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멘 상가. 이제 살짝만 말씀드리면. 자멘 반자이. 네. 일단. 자멘 마사오. 알았어. 예. 재밌다. 그 업계에 들어가서. 예. 자멘 노 제1의 남자. 제1의 남자. 자멘 노 되기까지의 예. 스스로를 단련하는 네. 한 남자 이야기. 네.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아까 네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멘 하는 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멘. 맞다네. 이쿠